그러니까 제가 취미도 쇼핑이고 스트레스 풀이 방법도 쇼핑이고 뭐 그런 면이 있어서 그냥 이런 별명이 자연스럽게 탄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뭐 어디서 주로 쇼핑을 해요? 인터넷은 정말 요즘엔 정말 뭐든지 다 살 수 있어요. 하다못해 뭐 작은 면봉 손톱깎이부터 큰 오디오 뭐 무슨 자동차까지 요즘에는 다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 자동차. 그런 시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인터넷 쇼핑을 자주 이용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네. 이제 집을 이사를 하게 됐어요. 아. 혼자 살게 됐는데 집에 이제 살림살이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직접 제가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군대에는 싸지방이라고 아시죠? 사이버 지식 정보방. 그렇죠. 사이버 지식 정보방.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제 장바구니에 그냥 담아놓고서는 네.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고 휴가 나가서 이제 배달이 돼 있는 거를 막 풀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쇼핑을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송비가 되게 작지만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배송비가 특히야 한 3,000원? 2,500원? 왠지 배송비를 내면 내가 사기를 당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건 요만큼인데 이만큼을 사야지 배송료가 배송비가 무료가 되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냉동 식품들이 있어요. 반찬부터 뭐 햄버거 스테이크, 닭가슴살 그것도 다 인터넷으로? 그렇죠. 냉동 딸기, 냉동 군고구마 냉동 블루베리 근데 이런 거를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냉장고가 최대한 넣는데도 이만큼이 남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냉동식품들이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은 냉장실에 보관을 하면서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빨리. 닭가슴살 하나 돌려 먹고 냉동 망고 주스를 하나 만들어서 먹고 냉동 아이스베리 갈아서 주스를 먹고 TV 홈쇼핑에서는 뭐 주로? 원액기 방송을 한 걸 보고 원액기 뭔지 알죠? 이용자 알죠? 갈지 않고 짜 마시는 네, 이용자 알죠? 그러니까 넣으면 원액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 원액기 시장은 양대 진영으로 갈려 있어요. 그렇죠. 네. 이영의 이영의 원액기, 김희선 원액기. 아하.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두 개가 경쟁이 붙어가지고 굉장히 저렴, 보통보다 한 10만 원 가까이 싼 가격으로 제품이 나온 거예요.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전화를 들었죠.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전화해서 번호 눌렀더니 또 이런 홈쇼핑이 너무 친절한 게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고객님? 이렇게 전화를 받아줘요. 맞으시면 네. 그래서 아니 왜냐면은 계속 거래를 해왔으니까 그냥 자주 거래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사는데도 너무 간단한 거예요. 계속 1번만 누르면 돼. 주소가 맞으시면 1번, 1번. 카드 번호가 맞으시면 1번, 1번. 거기로 받고 싶으시면 1번, 1번. 그러면 계산이 딱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자가 띡 와요. 계산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딱 사가지고 이제 아 이제 원액기를 샀으니까 이제 원액 뽑아내 먹어야죠. 어떻게 뭘 포도 말고 뭘 또 무슨 과일을 또 먹을까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이 사회자분이 제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진짜요? 김지훈 고객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잠깐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지? 홈쇼핑 안에서? 집이야 대박이다. 내가 연예인이라서 알아봤나는 거지. 에헤이 순간적으로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딱 일어났어요 일단 네. 일어나, 아 혼자 있는데 집에서 아 축하드립니다 이러면서 원 플러스 원 행사에 당첨이 됐어요. 아 그 방송 보고 싶다. 네. 저도 대박 제가 살면서 이렇게 큰 이런 행운이 당첨된 대박. 적이 없었거든요. 받은 거예요. 아 두 개 받았어요 그러면? 네. 근데 한 함정이 있더라고. 그 하나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네. 뭐 제세 공과금인가? 그걸 한 1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가격만 내고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걸 더 줄 테니까 1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나보고. 어떻게 했어요? 냈죠. 내야지 안 내면 그러면? 선물하면 되죠. 그래서 받자마자 바로 부모님 드리고 하나는 잘 쓰고 있죠. 그리고 또 쇼핑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꼭 연예인이라고 해서 늘 비싸고 정말 명품만 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가끔씩 그냥 마음에 드는 옷인데 이게 좀 비싸요. 근데 인터넷에 똑같이 나왔어, ST로. 가끔씩 ST가 굉장히 품질이 좋을 때가 있거든요. 아, ST가 뭐예요? 똑같이 만든 건 아니고 이제 그 스타일로 만든 거. 비슷하게. 받아봤는데 정품이랑 너무 달라. 그렇다고 마음에 안 들면.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에 이거 진짜보다 너무 잘 못 만든 거 아닌가요? 막 이러면. 아니, 그 상품명은 안 남겨도 되고 그냥 교환이나 반품은 해도 되잖아요. 교환이나 반품이 그렇게 번거로울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 맞아. 해보진 않았는데 생각만 해도
내가 이걸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시 패키지를 해서 테이프를 붙여서 주소를 적어가지고 우체국에 가가지고 5천 원을